프로들은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퍼터 아프로치 펑커샷. 네. 펑커샷 연습 안 하고 나는 사람은 없어. 근데 펑커샷 또 이 몰에서 하는 것보다 이 딱딱거리면서 하는 게 더 빨리 느껴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네, 그렇지. 그 왜 그러냐면 이 벙커를 뒤에 떨어뜨리잖아요, 이거를. 네네, 바운스로. 이 뒤에서 항상 이 바운스로 치는 거 아니에요? 네. 티라고. 네. 그러니까 모래가 소프트한 거는 모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제껴야 돼요. 이거를 이렇게. 네. 왜 그러냐면 파고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티라고. 네. 근데 모래가 없는 것은 티니까 조금 업, 조금 너무 제끼지 말고 바로 놓고 쳐도 튄다고. 파고 들어가질 않으니까. 그러니까 방가 연습을 할 때 채를 많이 제끼는 거는 이 프로들은 더 많이 튀기 위해서 스핀을 넣기 위해서. 그러니까 이게 방가에서는 여기를 막고 나서 공이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치러 들어가니까 미스를 하고 탑이 맞고 도망을 가는데 채 이렇게 놓고 그냥 채를 탕 이렇게 떨어뜨리고 튀어서 맞게. 그러면 이 제껴놓고 프로들이 조금 이렇게 오, 공이 있으면 공보다 한 1m 정도 바깥 안쪽을 보고 치잖아요. 네. 이렇게 열려 맞으니까. 그래서 공이 스핀이 이렇게 걸리잖아, 반대로.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, 프로들은.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빵까지 사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튀어서 맞게. 빵까지 사서 절대로 이 바운스로 나와서, 이렇게 공이 맞는 거지, 절대로 와서 공을 쳐서 파고, 채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. 그래서 샌드하고 피칭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게 두껍잖아요, 샌드가. 그게 두꺼운 걸 왜 두꺼운지를 아시면 돼. 파고 들어가지 말라고. 바운스를 하려는데 그냥 공이 세게 맞아가지고 반대로 확 넘어가 버리더라고요. 그, 그것도 뭐냐면, 제낄 때 떨어뜨리지 않고 때리러 쫓아가서 이렇게 열려 맞는 거야. 떨어뜨려줘야 돼. 헤드를 이렇게. 뒤에서 이렇게. 턴. 그러니까 뒷땅이 맞고 나서 공이 맞게. 그 대신 이거를 스핀을 꼭 넣으려고 할 때는 더 바짝 떨어뜨리는 거야. 이렇게. 뒤에서, 이런 식으로. 그럼 스핀 걸려요. 근데 그게 아마추어들은 힘들어. 탑 맞을까봐. 여기서 공에다 바로 뒤에서 탁 이런 식으로. 그럼 스핀이 걸려. 공에다 바로 맞히네요. 아, 맞히는 게 아니라 조금 뒤로 들어가죠. 네.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진짜 여기다, 떨어뜨리는 거야, 바짝. 그냥 공이 튀어서 맞게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제 긴 거는 이 빵카에서 조금 이제 몸을 쓰면 돼, 허리를. 떨어뜨리는데 몸을 써서 채가 더 빨리, 이렇게 빠지도록. 막 한 20야드 정도 빵카샷은 조금. 아, 이, 그런 게 아니고 같은 거 같다, 그냥. 네, 이렇게 제껴놓고 몸을 팡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거 참 힘들어요. 네, 그래서 빵카샷은 쉬워요. 나오기 바쁘니까. 아니 아니, 빵카샷은 쉬워. 쉬워요. 네, 이렇게 놓고 바로 들었다가 바운스로. 선수 잘 집어넣더라고요, 빵카에서. 아, 그러니까 프로들은 이거 떨어뜨리잖아, 공에다가 탕 바로 떨어뜨린다 이렇게. 사람들은 나오려고 했는데 홀에 집어넣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. 저도. 빵카샷은 지금도 누구한테 지지 않고 할 수 있어. 다른 건 다 저도. 이게 프로들은 빵카샷을 연습을 말해서 쉬운 거예요. 그러니까 짧은 것도 들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. 지금도 조금 뒷땅 쳤는데 더 짧을수록 더 바짝 떨어뜨려야 돼. 이런 식으로. 아, 짧을수록 멀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더 가깝게. 그렇지, 더 가깝게. 반대로 하고 있었네. 예, 가깝게 더. 그리고 빵카가 얕지도 않고 그린하고 맛 똑같이 평지로 돼 있을 때 올리고 그거는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어. 그거는 낮게 들어서 낮게 이렇게 치면은 스핀이 더 걸리고 도망을 안 가는데 그건 쉬 어려워. 아, 그게 더 어려운 겁니까? 제일 어려워. 아, 근데 이제 올라가는 그린이 더 쉬운 겁니까? 그렇지. 띄우는 게. 예.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사람 프로들도 몇 명 있어요.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얕게 들어갔다 딱 이런 식으로 치는 사람들 빵가셔서. 근데 이런 건 연습을 많이 해서, 그래서 이 바운스로 치는 걸 느낌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들어오잖아요.
여기 자죽이 나. 지금 여기 자죽 나. 여기 자죽이 안 나잖아. 아, 잘못 난 겁니까? 그렇지. 아. 더 바닥이 나야지. 이렇게 뒤통수가 탕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야지. 아, 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길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길 맞추는 겁니다. 그렇죠. 그게 바운스가 아, 나지. 엉뚱한 데를 갖다 쳤구나. 아니, 이렇게 떨어지지 바운스가 나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건 파고 들어가잖아. 네, 더 이렇게 놓고 바운스 탕 이렇게 맞게 이렇게 떨어뜨리면 탕 맞아 나가잖아. 그걸 갖다가 공을 팍 이거 공체가 파고 들어가니까 공이 안 나가고 근데 겁이 나니까 또 이렇게 해서 들어버리잖아. 그러니까 날로 맞추니까 탁 치고 그러니까 허침 날로 겁 마시고 그냥 떨어뜨리면 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가. 그 떨어뜨리는 걸 느끼시라고.